어제 하루 카톡 내용 공개하면 1,000,000원을 드립니다. 10,000원만 줘도 다 보여줄게. 명랑아또 한 개만 보여줌. 그냥 제 폰을 드릴게요. 욕주의 헌팅하는 45세 유부남 참교육?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아 이분 거는 이분 거는 넘어갑시다. 뷔페 가서 존나 이득 보는 방법. 충무김밥만 퍼먹으면 됨. 석박진 안 먹고 오징어 무침만 골라서 가져가면 뷔페 주인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그렇게 드시면 저희 망해요. 본인이 손해 아닌가? 아니야 저거 본인이 손해야. 충무김밥 전문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싸게 받으니까 그거지. 사실 뷔페에서 충무김밥의 가치가 뭐 얼마나 있겠어. 충무김밥 비꼬는 거야. 맞아 맞아. 식당에서 시비 걸린 따귀 예쁜 가족들. 아 유찬이 참 애가 이뻐 순하고. 한 번씩 유튜브 알고리즘 뜨면 보는데. 통화를 스피커폰 해갖고 존나 개념없이 크게 해놓고 틀어놓고 있고 지금 따규 형님도 그러고 햇번님도 그러고 약간 어쩔 줄 몰라 하는 듯한 모습에 그 기류가 흐르네. 오픈되어 있는 이런 홀에서는 전화 받을 때 좀 조용히 좀 쳐받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나이가 많아 맞나 봐 저 사람이. 이걸 민 다음에 아 싫어. 아 자네가 찍어 먹어도 존나 싫어네. 어? 애도 있는데 존나라는 말을 쓴다고? 그거에 저 방송 분위기도 그렇고 또 유찬이 표정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구나. 그닥 소리 크지 않은데? 뭐 시끄럽게 한 거 없잖아. 뭘 시끄럽게 했어? 이 정도 말소리는 데시벨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 유찬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찍어 먹어. 이거 게장 찍어 먹어. 이 정도 목소리 톤이잖아. 근데 저 사람은 아 시끄러! 이러잖아. 존나 시끄럽네. 와. 아.
애가 주눅 들었네. 와, 애 있어갖고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깝깝하겠다. 왜냐면 이제 가장은 또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 성질대로 할 수가 없거든. 내 가정에 있는 건 아니지만. 기분 좋게 가족들 외식하고 뭐야 이게. 아유, 왜 울어요? 아유. 엄마 오니까 애도 울잖아. 놀란 아내와 아들은 밥도 먹지 못함. 그래서 결국은 아유, 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젊어 보이는데? 그 나이대 아닌 것 같은데? 젊은 새끼들이야? 와. 야이씨, 아, X같다. 와, 뭐냐? 제가 낼게요. 왜 계산을 왜 한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한마디 한 건데 너무 과잉 그런 그 대처를 하는 거 같으니까 지도 뻘쭘했는지, 아, 내가 낼게요. 당신들이 나 때문에 괜히 막 손해보는 거 같고 뭔가 이 가게에 피해주는 거 같으니까 제가 낼게요. 그러는 거야? 야, 내 일이 아니라서 내가 진짜 욕이 진짜 존나 마려운데 욕을 못하겠다. 아, 오빠. 뭐? 뭐? 병신같이 살아라 그냥? 와, 이거 씨발 나이대 특정된다. 이거 20대네. 어? 25에서 한 32살 정도 돼 보인다. 어? 30대야? 형님도 참았던 건데 난더 진상 부릴 수 있어. 이 대사로 빡치신 거 햇번 누님은 요즘 사건 사고 때문에 겁에 질려 있던 거. 오빠 제발 부탁이야. 제발 부탁이야. 아. 십새끼들이 딱 봐도 열등감에 시비 거는구만. 코트라는 분이 또 이렇게 또 강한 어조로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았네요. 걔 씨발 어망돼진 X같은 양아치 근성 개병신 새끼 노. 나한테 저지랄 했으면 죽여놨을 텐데 말로 씨발년이라는 말을 또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욕 좀 많이 하는데 이거 활짝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말 참 시원하게 하네요 저분. 예. 코트라는 분. 예. 와 진짜 미친 인간들 존나 많다. 아니 근데 왜 우리는 아 나 진짜 나는 아 난 저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싸우고 싶은데 저런 새끼들 걸리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이 오면은 나는 정말 난 진짜 못 참을 것 같아. 난 정말 못 참을 것 같아.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보기 끊어야지. 보라고. 누가 더 목소리가 크냐고 얘기하겠지. 그쪽도 시끄럽게 했으면서 누가 더 시끄럽게 했냐고 지금 딱 보면 보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군뱅이는 시즌 2. 저런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는 거 자기 성격대로는 인터넷 익명성 지금 불특정 다수들이 채팅 치고 있는 이런 공간에서 씨발 개나소나 여포지 씨발 남들아 니들은 저기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웃기고 자빠지네 정말 씨발 현명해야지. 아니 사장님 제가 시끄럽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시 보기 한번 보십시오. 누가 더 소리가 컸는지 보세요. 그랬는데 무슨 존나 시끄럽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사람들 다 식사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예. 아니 보시라니까요. 먼저 더 시끄럽게 하셨잖아요. 저희는 조용한 톤으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그 쌍욕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게 신사다운 거고 그게 저기야 무슨 다들 뭐 방구석에서는 야 이런 휘발람이 어떤 새끼가 나한테 시끄럽다 그랬어? 어떤 개새끼야? 니가 더 시끄러워! 씨발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가 와가지고 씨발 이렇게 할 것 같지 다들? 못해! 그렇게 하는 게 미친놈이야. 그러면 안 돼. 어? 이렇게 하면 뭐 당연히 속이야 시원하겠지. 당연히 여러분들 속이야 시원하겠지. 응? 역육강식의 세계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진짜 개 그 뾰족한 거 갖다가 그냥 갖다가 물벌이냐 여기다 이렇게 끼고 그냥 이야 이씨 그냥 바로 그냥 싸대기 갈겨버려? 말도 안 되지. 어? 말도 안 되지. 에. 개딱지로 대갈통을 후려버린다고? 그래. 요즘 사건 사고 때문에 식탁 주변에 물건 뭐 있나부터 신경 쓰여. 저 해퍼님이 진짜 그 애도 있으니까 당연히 좀 화 나고 그런 상황이지. 아니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냥 빨리 저 자리 떠버리고 그냥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라는 마인드잖아. 저게 맞아. 잘 대처하신 것 같아. 화야 나겠지만. 미국에서 실험한 성욕 테스트. 당신의 이상형 여성은 좀 특별해서 당신의 사이좋은 엄마가 오늘 죽었다면 그 말을 믿고 오늘 마음껏 섹스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뭔 말이야? 뭔 말이야? 뭔 소리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그 해가지고 위로를 준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그 위로를 이 여자가 나타나서 해준다고 하면은 그거를 풀겠느냐.
그러니까 슬픔이 먼저냐? 그러니까 일생일대 그 슬픔이 먼저냐? 성욕이 먼저냐? 그 말이잖아. 아니요,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설명을 해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 하고 할 거냐? 아니면 그건 안 된다. 어? 사랑하는 가족은 팔. 뭔 말이야? 그러니까 위로 올려보세요, 형님. 아니 너가 좀 이해를 했으면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그냥 형이... 돌아가신 건 팩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는데 안 예, 돌아가셨는데 예, 예, 저 사진 속 여자가 좀 특별해요. 만약에 그 당신의 엄마가 죽었으면은 내가 뭐 해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여자가. 아 근데 구라를 치고 할 거냐 아니면은 안 할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실제로는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한다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구라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원할 거야. 아 실제로 말싸움하다가도 야 뭐 너희 엄마 창녀냐? 했을 때 우리 엄마가 창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 자체가 그 프레임 자체가 기분이 나쁠 뿐이지. 어. 그리고 또 엄마한테 뭐 엄마 진짜 일생일대 정말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여자가 나타나서 뭐 내가 좀 꼬시려고 엄마를 좀 팔았어. 뭐라 그랬니? 엄마 죽었다 그랬어. 얘라 이 나쁜 새끼 하겠죠. 어. 그러고 한번 쥐어받고 말지 않을까? 어. 아니 현실에 우리 엄마는 아무런 그 데미지를 안 받잖아. 어. 그리고 모르는 걸로 하면은 없는 일이 되는 거지. 어. 뭐 얼마나 다들 뭐 도덕적이라고 지금 방구석에서 아까 뭐 저 개딱지 갖다 대가리를 후려쳐버린다고 하질 않나 이런 논제에 있어서는 엄마를 팔지 않는다 아주 그냥 역겨워. 그냥 그 채팅치는 인간들 보면은 아주 나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지만 나처럼 행동한 거에 대해서 존중해줄 존중해달라고도 안 해. 그냥 남은 남 나는 나 아 이런 선택을 했구나 하고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병신들이 꼭 그 몰아간다니까 자기들이 그 생각한 그거에 그 프레임에. 어 그리고 나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색다른 대답을 해갖고 여러분들 채팅 화력도 조금 높일 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어? 이 찐따 새끼들아. 다음을 볼게요. 어. 아 이거 지금 인기글 위주로 보고 있구나. 날짜들이 약간 좀 뒤섞인 것 같은데. 남자 모쏠 중에 의외로 많은 케이스. 미팅도 안 가, 합동 미팅도 안 가, 선도 안 봐, 클럽도 안 가, 헌팅도 안 해. 그래도 사귀고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대체 어디서 만날 생각일까? 빵 먹으면은 가다 교차점 같은 데서 딱 하고 부딪히는 걸 진심으로다가 기다리는 것 같다. 푸사 보니까 애니 푸사네. 애니나 쳐보니까 이런 병신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잘생기고 이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일터가 됐건 어? 어디서든지 이성을 홀릴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거야. 어? 그 말굽자석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철가루가 막 들러붙듯이 방구석에서 애니나 보는데 뭐 저런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 모르는 것 같다. 어. 요즘 탕후루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이게 완전 설탕 덩어리 아닙니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제로탕후루가 입계를 했다고. 아 이제 그 설탕 아 제로탕후루. 이야 안 먹어보긴 했는데 제로가 확실히 열풍이긴 한가봐요. 한국 여행 와가지고 4일 동안 10만원 쓴 일... 4일 동안 10만원 쓴다고? 버티기 힘들텐데. 일본 유튜버 중에서 한... 아 이게 일본 유튜버인데 일본 여자 유튜버인데 한류가 아무래도 열풍이다 보니까 좀 한국에 관련돼 있는 정보를 많이 올리는 모모클럽이라는 유튜버 분이시군요. 보통 클럽에서 번호 따이는 법, 메이크업, 한국어, 공부, 20대, 한국에 관심 많은 스시녀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아주 눈살 찌푸려지는 영상이 있다. 한국 여행 중에 돈을 거의 다 써서 남은 4일을 24,000엔으로 보낸다는 거임. 24,000엔이면은 저 24만원 정도. 4일을 4일 동안 24만원이면 빠듯한데 약간? 렌챗, 인스타, 클럽에서 만난 한국 남자들을 이용해서 불러내서 그들의 어떤 스시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판타지를 이용해서 자기는 오로지 얻어먹기만 한다. 아하 커피 사주고 신발까지 사준다고? 술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본인도 쿠소비치라고 표현한다고. 쿠소비치가 이제 좀 내가 쓰레기 같은 년이다 이런 얘기죠. 놀라운 건 저거 한 사람한테 얻어먹은 게 아니라 각기 다른 한국 남자들에게 얻어먹은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4일 동안 남자 한국 남자들한테 삥 뜯은 게 만엔 썼다. 10만 원으로 4일 동안 살았다. 카톡으로 이런 식으로 밥 먹자고 불러내서 얻어먹은 거임. 친분도 없고 채팅 어플로 처음 만난 사람도 있을 뿐더러 그걸 또 한국인 남성은 밥은 잘 사준다는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었다. 일본 여자들이 저런 영상 보고 나서 한국 남자들 이용하면 어떡하냐. 이미 많다. 일본 여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한국 남자들의 스윗함에 익숙해져서 공주 대접 받아갖고 이 현지화돼서 수시녀가 열화돼서 김치녀가 돼버리더라. 순진하던 애가 한국 여행 갔다 오더니 성격이 거만해져서 왔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린다. 아하. 이게 다 성비가 안 맞아서 그래. 앞으로도 더 그러겠지만 성비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품귀 현상처럼 여자가 더 귀해지는 거지. 그렇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남자들이 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러시아나 뭐 러시아 같은 나라가 이제 사실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좀 기회의 땅인데 거기는 남자가 뭐 원숭이보다 잘생기면은 사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더만. 남자가 풍기현상이라서. 근데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망쳐놓은 결과물이야. 조상들이 망쳐놓은 결과물들을 지금의 남자들이 다 이 청구를 우리가 청구받는 느낌이야. 그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풍습 때문에,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야. 조선시대나 뭐 이런 때는 여자들이 더 뭔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 이제 와서는 이제 남자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지. 인간응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암탉이 울면은 뭐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굉장히 좀 여성 차별적인 그런 조상들의 좀 일그러진 민낯인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되돌려 받는 격이네요. 예. 네. 그죠? 근데 아무튼 뭐 여자에 대한 그 갈망하는 수요층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김치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각성해야죠. 예.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는 법인데, 수요 없는 공급이 어딨어요? 결정사 같은 데서도 자기가 그 저기도 안 되는데, 그 이번에 보면 직무님 채널 보니까 여자들이 주제 파악을 못하더만. 깜짝 놀랐어. 남자가 3,4천만 원 정말 잘 버는 거잖아요. 에? 아니에요? 잘 버는 거죠. 3,4천만 원 버는 거면. 그러니까 되게 훌륭한데, 네. 결혼정보 회사 기준에서는, 네.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결정사에 지금 그 계신 분이고, 허리별 남자가 다 오잖아. 무슨 일이 뭐 왕족도만 있어? 아니 뭐 왕족도만 옵니까 여기는? 5천 이상 정도는 벌어야 결혼 시장에서는 그래도 잘 번다라고 얘기해. 그렇죠. 많이 벌, 네. 많이 벌죠. 예. 그냥 뭐 많이 벌 수 다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4천만 원 버는 것도 현실적으로 정말 당연하죠. 어려워요. 어렵지. 4천만 원 버는 것도. 대기업 초봉이 거의 3,200 정도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항상 회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네가 원하는 남자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네가 그 남자 입장에서 네가 38이야. 네. 청담에 집도 있고 변호사야. 그러면 나를 만날 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자기도 안 만날 것 같아. 근데도 우기는 거지. 만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과자 사달라고 조르듯이 해주세요 언니, 그래도 해주세요.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현실 감각이 없다는 거지. 현실 감각이 다 맞춰져 있진 않잖아. 모든 커플과 모든 그 부부들이 현실의 그 개념에 맞게끔 어떤 밸런스가 잘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와, 전혀 가진 것도 없고 어렸을 때 존나 대바라져갖고 이 남자 저 남자 오지게 만나고 돈도 못 모아놓고 사치욕, 낭비벽, 남성 편력 좆되는 년인데, 야, 결혼을 저렇게 하네. 와, 배 아파. 와, 어떡하지? 안 되겠다. 결정사라도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펙 다 내놓으면서, 이 스펙이면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연봉 5천은 좀 힘들어요. 아, 그래도 해주세요, 언니. 이렇게 한다잖아. 떼쓴대잖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머리로 분명히 이해가 갔어. 근데도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거기다가 쑤셔 박는 거야. 미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어떻게 연애를 하고? 점점 사람들은 SNS 때문에 자기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자기 객관화가 돼가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끼리끼리 만나는 세상이 올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더 설 자리가 없고 연애할 기회도 줄어들며 결국은 그렇게 되겠지. 사회적인 하나의 현상이야. 넘어가겠습니다.
찐따 잘 걸으는 여자 특. 여자가 웃긴 게 찐따는 귀신같이 판별해서 걸었는데 양아치 쓰레기는 못 거르고 존나 당함. 옛날에 저런 거 보면 참 불쌍했었다. 근데 이제는 쓰레기 남자들한테 당하는 여자들 보면은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찐따는 기가 막히게 냄새 맡고 걸었는데 항상 한 얘기가 있죠. 요즘 항상 한 얘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여자는 베타메일 앞에서 규칙을 내세우고 알파메일 앞에서 자기 규칙을 깬다고. 어떤 남자 좋아하냐고 막 물어보는 거,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대답들이 뭐 나는 이런 남자가 좋다 저런 남자가 좋다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진짜로. 리얼이야 이거 진짜. 그 규칙 그냥 알파메일 앞에서 다 깨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남자도 역으로 똑같은 거지. 더 내가 만날 수, 진짜 만나기 힘든 그런 여자를 내가 만나게 됐다. 그러면 정말 영혼을 쏟아붓겠지. 찐따는 매력이 없어서 남자로 안 보인다. 근데 양아치는 매력이라도 있거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짝사랑을 한다고 쳐. 짝사랑을 하는데 왜 저런 병신 쓰레기들을 만나는 거야. 나는 이렇게나 너를 사랑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마음이 있고 난 진정성 있는데 왜 저렇게 당하고만 살지. 난 정말 너랑 손만 잡고 다녀도 나는 정말 너에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건 이제 네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 네가 이제 남자로 안 보이니까 그런 거야. 남자로 안 보이니까 참. 친한 여자애가 남자 취향이 완전 양아치 쪽인데 만나는 남자마다 얻어 처맞고 바람 맞고 계속 이 반복하다가 얼마 전에 렌터카 업체 직원 전신 이레짐이 있는 남자를 만나더니 한 달 만에 사고 쳐서 결혼한다고 하더라. 둘 다 대체가 없는데 남자애는 거기다 풀알보로 차 질렀다가 한 달 만에 사고 나서 폐차해서 차 없이 할부만 갖고 있다는데 애도 뱃속에 이미 있고 내가 뭐라고 한다고 상황이 바뀔 것 같지가 않더라. 축하하고 응원한다고 해줬어. 근데 여자 입장에서 봐봐. 항상 당하고 뭔가 남자에 대한 불신이 자꾸 생길 정도로 그런 연애 전선이 좋지를 않았어. 그래도 가슴 설레이는 양아치와의 사랑을 꿈꾸는 거야. 얘는 다르겠지. 내가 다르게 만들어 봐야지. 찐따랑은 가슴 설레임이 없으니까. 첫 번째가 설레임인 것 같아. 남자로 느껴지느냐 안 느껴지지 않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역으로 찐따가 어느 정도 갖췄어. 갖추고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여자가 바라는 게 더럽게 많아. 전남친, 전남편 등등 거쳐간 놈들의 잘못을 나한테 청구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족 같은 거지. 찐따, 아예 연애를 할 수 없는 찐따에서 좀 반열이 그래도 극복해갖고 좀 올라왔어. 그랬는데 이제 여자가 나한테 바라는 게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지. 애가 타는 거지. 속이 타고. 그런 것 같아요.
한국 보신탕 조만간 금지될 예정. 이 미친 씨발 나 국회의원들 존나 역겨운 게 이런 거야. 국민들 먹거리에 좆도 관심 없으면서 개를 처먹든 뭘 처먹든 몸에 유해한 것도 아니고 어? 지들 표 그 팔라고 지금 이렇게 이런 걸로라도 민심 잡으려고 개지랄 발광들 떠는 거 보면 진짜 인류에 사라지네 개새끼들. 어? 정작 중요한 지금 뭐 일본에서는 무슨 그거 방류한다고 하질 않나 지금 이러고 있는 한국에 개 식용을 종식시키자 이거 외국인들한테 인식 좋아지는 거 말고 뭐가 있어. 물론 애견인 애묘인들 뭐 천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곤 하지만 어쩔 건데. 어? 아니 나도 안 먹어. 나도 2017년인가? 그때 마지막으로 먹고 그러고 안 먹어. 어. 근데 그런 내 개인의 생각과는 별개로 먹는 사람은 먹게끔 해줘야지. 이거를 왜 법안을 만들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 이거는 도덕적으로 봤을 때 진짜 아이 캣맘 싫어하고 그 캣맘들이 갖다 놓은 그 무료급식 그 고양이 애들 그거 밥그릇은 잘 걷어차면서 개는 좀 이러는 것도 웃겨. 그죠? 예. 이게 뭐 마음 맛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삐딱선 탈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해갖고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저 법안을 만든다는 게 이 개새끼들이 정신 못 차린 거야. 이 새끼들이 개새끼들인 거야. 총선이 다가오니까 의원들이 표심 얻으려고 애견인들 등지는 게 싫어서 저런 가증스러운 개지랄들을 하는 것이다. 정작 지네들이 국민들 개고기를 먹든 말든 관심 없고 오로지 표만 중요하니까. 불편한 진실. 천년 전부터 조상 대대로 이미 먹어왔던 거를 사람들이 품에 끼고 살아서 그렇지 인간의 장기와 가장 유사한 돼지가 털이 있는 개들보다 훨씬 더 위생적이다. 굉장히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 그죠? 동물들에게 해줄 얘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꼬우면 진화하던지 그런 것 같아. 어. 인기글 이렇게 한번 싹 다 훑어봤고요.